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오늘은 제인다의 전설 미니시캡이라고 그 이상한 모자를 들고 왔습니다. 링크를 쓰려고 했는데 애니 안 보이네요. 엄청 끝했네. 시작을 눌러서 오프닝을 좀 볼게요. 자기하죠. 젤다 공주가 걸어올 때 꼬리 달린 느낌이라 사슴 같아요. 꽃사슴이라고 하면 좋고. 마찬가지로 게임도 일판에 들고 가다가 보겠습니다. 한글로 링크라고 쓰고 그랬나? 원래 계획은 게임 큐브를 좀 구해서 게임보이 플레이어에다가 그 집어넣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둘 다 못 구했어요. 그래서 별 수 없네요. 에뮬레이터를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슴 아가씨가 나갔습니다. 역시 용사 특전은 강탈과 그만할게요. 지금 아이템이 없는데 얘는 지금 장착이 안 되죠. 뒤로 올린다. 들어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서 상으로 바로 갈게요. 바빠지고 안 갔는데 하이라이네요. 이번 게임에서는 메달 같은 걸 모아서 써야 되는데 행복의 메달 뭐 그런 메달이랑 그 뭐 조각 맞추는 느낌의 메달 뜻 랑 PQ
뛰어오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콜이라는 종족이 손톱만 한데 피콜족을 본 사람은 없어요. 방패가 나오겠죠. 왼쪽에 두 개가 도움이 많이 되죠. 링크에게 주는 선물. 자, 이제 위에 통로가 열렸을 테니까 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패를 쓸 일이 생깁니다. 테크노츠가 나타났네요. 가까이 가면 안 쏘니까 멍청해가지고. 반력 방패 맞고 튕겨서 다시 맞고 쓰러지거든요. 링크도 참여해서 보호하라고 하네요. 저 칼은 피코가 만든 피코의 검. 마스터 소드랑 좀 다르죠. 하이라고 볼보고 닮았네요. 이제 보니 칼이 목적이었나 보네요. 방패를 들고 있던 링크와 제다 공주만 남았고, 링크와 방패로 막았지만 결국 둘이 돼버렸네요. 상자가 텅텅 비어있죠. 자, 밖으로 나가면
Sick. Yeah, 나왔어요.
저녁이었네. 도와달라는 자세가 안 돼 있네요. 하지만 안 도와주면 진행이 안 되니 잡아줬고요. 예제로가 모험에 추가됐고요. 이제 머리에 올라탈 순간이죠.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도와준다고 합니다. 잡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밑쪽으로 갈 거거든요. 자, 한번 찾아줘 볼까요? 손톱보다 작아졌죠? 모자까지 같이 작아졌다니 신기하네. 지금 여기 못 가요. 물에 빠지거든요. 피코의 마을. 네, 지금 가고 있고요. 좀 색감이 좀 깨져버리는데. 설정 문제인가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처음 켜봤거든요, 사실.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피코를 찾는 미션이고요.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있고 다 박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신전으로 있습니다. 신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신전 있고, 피콜마를 발출하거든요. 열매만 먹어도 말을 할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영어도 열매만 먹어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이제 대화가 가능해졌겠죠? 버섯에 참 많죠.
여기가 장로님의 집. 아까 안았던 예제르가 이제 사제한테 가서 길에 비켜달라고 하면 사당으로 보내줍니다. 인간 모습이 되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못 가는 곳이고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하트를 얻었던 곳인데 됐습니다. 숲의 사당이라는 던전이고요. 일단 뭐 아이템도 충분한데 범위 주변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맨날팽이들 내게 불을 켜주면 열쇠가 아니네 보물상자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왔고요. 요거를 반대서 쭉 당기면 문 여기 뭐지? 버섯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당겨서 어? 길을 놓으면 넘어가네요. 지금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래를 깰 필요는 없습니다. 만 그래도 깨고 싶죠. 얘는 지금 못 잡고요. 아이템이 없어서 별 수 없어요. 피해 다녀야지. 여기는 딱 봐도 하나 열어놓고 하나 열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통을 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리 돌려서부터 잡고 버섯을 땡겨서 다시 버섯을 땡겨서 넘어가 좋습니다. 앞에 보물 상자가 있네요. 열리려나? 보물 상자에서 지도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가운데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반만 땡겨서 넘어왔고요. 스위치를 밟으면 너무 순식간에 다치죠. 다친다기보다 순식간에 초기화가 되니까 항아리를 밀어서 길을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는 버튼으로 하라네요. 이걸 버튼으로 땡기라는 건가 보구나. 자, 보물 상자에서 열쇠를 얻었습니다.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던전이 깨고 싶긴 한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려고 한 건데 예제대로 불렀네. 일단 건너가 보죠. 아이고, 너무 많이 땡겨서 초과해서 넘어가 버렸네. 설치를 누르면 초반에 루피스를 생길 테니까 챙겨줬습니다. 길을 열기 위해서 석상을 좀 밀어줬고요. 정감 보스 뭔가요? 던전 아이템이 아직도 나오지도 않아서 일단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층이 두 개만 하면 끝나니까
해만 맞아 가보자. 여기다 뭐지 포자 버섯 포자로 도배가 돼 있는데 이 주방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다시 왔고요. 여기 쇠가 있는데 이걸로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깼으니 마법의 허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일단 아이템을 얻었으니 써볼게요.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